마신용 스키장의 희열의 하루가 또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식용 스키장의 즐거운 하루를 화면에 담기 위해 스키장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스키복을 입은 손님들은 스키 기지를 가지고 먼저 초급 스키지로에 나가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근로자들이 스키 지도 교원들에게서 스키를 타는 법을 초보적으로 익힌다고 합니다. 처음에 마식용 스키장에 와서 스키지로를 바라보니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욕망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원 스님에게서 스키 타는 법을 익혔는데 이제 얼마든지 신심이 생겼습니다.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초중급 스키지로입니다. 초급 스키지로에서 스키 타는 법을 익힌 근로자들이 진심을 가지고 여기 초중급 스키지로에 나선다고 합니다. 저기 초급 스키장에서 만났던 낯익은 모습들도 보입니다. 아니 정말 빠른 시간에 스키 타는 법을 익혔습니다. 참말로 여기 스키장에 울려 퍼지는 인민의 웃음소리에서 우리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뜨거운 인민 사랑 속에 세상 만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누리는 이 나라 국민들의 행복의 순간순간들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촬영가 동무가 마식용 산줄기의 모든 산발들이 발밑에 보인다는 대화봉에서 스키를 타고 모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삭도를 타니까 마음이 날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타오가는 이 삭도에도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 인민사랑의 체취가 뜨겁게 우려 있습니다. 네.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이용하게 될 삭도를 자신께서 먼저 타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엄서 안전성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구사랑이 있어 인민들이 안전하게 삭도를 이용하며 지금 대화봉을 하고 있습니다.
볼수록 장쾌한 마식용 산줄기의 설경에 심취되어 있는데 어느덧 삭도는 대하봉에 이르렀습니다. 우줄우줄 뻗어간 마식용 산줄기가 발밑에 보이고 구름이 손끝에 닿을 것만 같은 신비함을 금할 수 없는 대하봉. 차륜과 동무가 지금 주로에 나섰습니다. 여기는 마식용 호텔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마음껏 스키를 타고 즐거운 하루를 보낸 근로자들이 문화정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종일 스키를 타고 피로해진 몸을 여기 수영장이 맑은 물에 푹 잠그고 나니 이 세상 온갖 낙을 다 누린 것 같습니다. 정말 별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고마운 어리랑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녕 이 하루는 사회주의 문명을 한껏 누리며 무한한 행복에 젖은 마음과 마음들이 경애하는 청비소 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고마움이 한껏 넘쳐나는 하루. 청비소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으러 갈 신념의 맹세가 더욱 굳게 다져지는 하루인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 누가 들어준다면 부디 하늘을 나는 날개를 주려마 저 멀리 아득한 창공을 새처럼 마식용 스키장의 밤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격정과 끝없는 행복 속에 흘러나오는 노동당 만세 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천년 산발의 미아리가 되어 우리들의 귀점에 울려옵니다. 누구나 와보시라, 복받은 인민의 웃음소리 산발마다에 넘쳐 흐르는 여기 마식용 스키장으로.